올 화이트로 또 변신해서 돌아온 우리의 에비시스 멤버들 다시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썬루! 안녕하세요, 에비시스입니다. 언제나 힘찬 단체 인사입니다. 우리 그럼 앉아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먼저 5개월 만에 대단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무려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규 앨범으로 찾아온 기분이 어떤지 우리 리더 영민 씨가 대표로 먼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데뷔 앨범 다음으로 이렇게 또 5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데뷔 활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저희가 또 정규 앨범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저희도 자신감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또 빠른 시일 내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을 이번 정규 앨범에서 마음껏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완성을 해서 나왔다는 게 음악에 대한 열정, 무대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크지만 우리 팬 여러분, 에비뉴에 대한 사랑도 컸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첫 번째 정규 앨범 식스센스 어떤 앨범인지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소개 부탁드려요. 우리 웅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데뷔 EP 저희 첫 번째 EP, Be Complete 완전체를 선보인 앨범이라면 이번 정규 앨범 식스센스는 비로소 AB6IX만의 색깔과 음악을 완전하게 정의하고 완성하고자 했고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AB6IX만의 감각적이고 신비로운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반전이 가득 담은 컨셉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쇼케이스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감각, 오감, 육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었는데 포토타임 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식스센스에서 멤버 각각이 담당하고 있는 감각들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동현 씨부터. 네, 이제 저희 식스센스 티저 사진에도 공개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다섯 명이서 감각을 또 나눠봤습니다. 먼저 제가 청각인 귀를 담당하고 있고요. 촉각은 웅이 형, 그리고 시각은 영민이 형, 그리고 대위는 미가, 그리고 우진이는 후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 감각들을? 예, 그냥. 그것도 네, 감각적으로 나눴습니다. 아, 감각적으로? 예, 감각적으로 그냥 직감에 의해서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나눈 거군요. 예, 좋습니다. 오감을 뛰어넘을 이번 앨범, 방금 들어본 타이틀곡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첫 번째 무대로 보여주셨던 무대가 바로 그 이번 앨범 첫 번째 수록곡이었던 기대 무대였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대 무대 안무가 정말 멋있었는데 우리 우진 씨가 그 안무를 100% 다 직접 짰다고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앨범에서도 이제 제가 안무를 짰었는데 수록곡을 이번에도 뭔가 좀 더 보답해드리고 싶고 좀 더 제 스스로 그리고 저희 AB6IX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직접 짜서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예, 그 또 제가 팬이니까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 무대 그 안무 중에 그 우진 씨가 움직일 때마다 그 동작이 잔상으로 남아가지고 멤버들이 탁탁탁 넘어는 그 아, 네 맞습니다. 제 랩 파트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초반에 감사합니다. 그 모습 혹시 살짝 다시 지금 괜찮으시다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네 알겠습니다. 예, 잔상 댄스라고 하고 싶네요. 예. 이름 지어주셔서 예, 잔상 댄스 예, 진상 아닙니다. 잔상 댄스입니다. 예. 예. 저 넓은 공간 속에 우리 그냥 간직할 수많은 얘기 이젠 충북당 죄송합니다. 진심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다시 널 떠나지 않겠다고 내렸는데 와, 예,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대단하네요. 예, 우리 대희 씨 멋있더라고요. 안무를 처음 받아봤을 때 너무 멋있어서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우진 씨가 이 안무 짜고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아요. 나는 진이었어야 하면서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앉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틀곡 Blind for Love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예, 남자 향기가 붓이 나는데요. 역시 대희 씨가 작사 작곡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대희 씨 Blind for Love 곡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일단 저희 이번에 정규앨범 타이틀곡 Blindful Love는요, 전에 저희가 선보였던 Breed라는 곡의 좀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곡이에요. 뭔가 조금 더 그때보다 트렌디함은 유지하되 조금 더 강렬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운드를 많은 대중분들에게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또 사랑의 눈이면 아이야라는 그 프레이즈가 가장 그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내용을 담았고, 그게 또 저희가 저희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이 곡이 가장 그 앨범 타이틀에 적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데이 씨가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 소절 끄듬을 살짝 올리는데 그것도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누님아야? 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예. 끄듬을 살짝 올리는 그 부분 킬링 파트인 것 같은데, 우리 멤버들이 생각하는 블라인드 폴 러브의 킬링 파트 어떤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블라인드 폴 러브의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게, 저가 이렇게 일자로 돼서 이제 우진이랑 저랑 교차를 하면서 Like I'm a bad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킬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때랑 노래하실 때랑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예. 반전이 있는 우리의 웅인 씨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이 생각하는 킬링 파트 혹시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사랑의 눈이면 아이야야 저희 딱 킬링 안무도 포인트 안무도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포인트 안무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 곡에는 포인트 안무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처음 도입 부분에 이제 저희가 손동작을 이용해서 저희의 시그니처스랜 6을 만드는 대형이 있었고요.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건이 말했던 것처럼 이 포인트 사랑의 니마마이야 이런 포인트도 있죠. 곳곳에 또 아주 많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헤엄치고 싶다면서 예 손을 이렇게 하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시네요. 마지막 후에도 좀 아주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그 부분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드러운 듯 강렬한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AB6, 그것이 이들의 정말 큰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무대 전에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모두 감상을 했습니다. 예, 아주 뮤직비디오가 고급스럽더라고요, 네이씨. 예, 네. 아주, 예, 아주 쏠쏠하게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고급스러운 뮤직비디오. 혹시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예. 일단 저는 그 동현이 형이 촬영하는 신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냥 보러 올라갔어요. 개인 신이었는데 갔는데 이제 그 불이 활활 나고 있었어요. 세트 중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 불난다고 생각하는데 막 연기도 나고 냄새 나서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 문에 불이 활활 타면서 동현이 형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이 있었거든요. 아, 그게 CG가 아니었군요? 그게 진짜 불을 직접 피워서 막 활활 탔습니다. 아 정말요? 그 부분이 전 보고 저렇게 뛰어간다고 네. 많이 놀랐습니다. 동현 씨 무섭지 않았어요? 솔직히 막 아예 무섭진 않았지만 저도 이번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뽑으려고 하면 저도 그 장면을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정말 문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이제 안대를 쓰고 문을 향해 달려가는 신을 찍었는데 물론 보이는 안대를 계속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불 속에 달려든다는 느낌을 생각을 갖고 뛰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움찔움찔 하긴 했었어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멋진 모습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위험까지 감수한 우리 에비식스 멤버들 진짜 대단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에비뉴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멤버들 얼굴이 화면에 꽉 찼던 예, 얼박샷 모든 장면들이 다 포인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컨셉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뭐 염색도 되게 많이 다양하게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저번 앨범에 비해서 되게 빨리 초고속 컴백을 한 거여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상도 되게 많이 의견을 냈고 또 저희는 항상 그 앨범을 색깔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에 맞게 염색, 의상, 메이크업 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그
그 멤버들 각자 머리 색깔에 본인들의 의견이 좀 들어간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럼 우진 씨는 그런 민트 초코색 머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네. 활동을 해보면서 거의 안 한 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 수많은 색깔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안 한 색깔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뭐 여러 가지 많긴 했는데 약간 이런 색이 딱 그냥 직감적으로 꽂히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민트 초코가 생각났는데 그 색깔 맞습니까? 제 피부색이 좀 까마니까 민트 초코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신흥 작곡돌 우리 동현 씨가 세 곡이나 만들어서 앨범에 수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민 씨의 자작곡도 실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들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일단 이번 저희 정규,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자작곡이 세 개가 실렸는데요. 일단 먼저 몽환적인 그런 R&B 트랙인 Deep Inside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내 옆자리를 항상 비워두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End Me라는 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저희 마음을 표현한 곡 이쁨이 지나치면 죄야 죄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민이 형의 굉장히 뭔가 세련되고 그루비한 비트가 인상적인 자작곡인 섀도우까지 저희가 정말 열심히 작업하고 고민한 곡들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AB6IX는 정말 팬들을 향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 데뷔 앨범에도 팬송이 있었지만 이번 정규 앨범에도 팬송이 역시나 있군요. 제목이 예, 이쁨이 지나치면 죄야 죄. 점점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네요. AB6IX가 예, 제목이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롭게 유닛곡도 담겨 있다고요? 대휘씨? 네, 뭐 랩라인인 영민이 형이 또 작사에 참여해서 드림이라는 곡을 실었고요. 또 제가 전에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던 Nothing Without You라는 곡도 이번 저희 보컬라인 은희 형, 저 그리고 도현이 형이 불러서 되게 새로운 그런 음악처럼 들릴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콘서트 같은 게 진행이 된다면 유닛 무대들도 무대 위에서 볼 수 있겠네요. 우리 팬 여러분들 예, 기대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AB6IX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시오 뭐 이런 거. 예. 저는 사실 이번 앨범뿐 아니라 항상 저희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에비뉴인 것 같아요. 에비뉴. 항상 에비뉴를 위해 만든 앨범인 것 같습니다. 혹시 팬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나 큰 우리의 AB6IX 좋습니다. 이렇게 앨범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심세나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터 차트 데이터를 보니까 5월에 발매했던 데뷔 앨범 비컴플리트가 상반기 누적 판매량 14만 5,472장으로 2019년 상반기에 데뷔했던 그룹 가운데 상반기 누적 판매량 1등을 차지하셨어요. 네. 또 글로벌 앨범 판매량도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리고 계신 가운데 컴백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해외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향후 단독 월드 투어 계획이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K-콘같이 콘서트나 해외 팬미팅 등을 통해서 해외 팬들을 만나셨는데 이렇게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리조와 함께 컬래버레이션 하셨는데 향후 예정되어 있는 아니면 혹은 해보고 싶은 다른 해외 아티스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먼저 앞으로 월드 투어 계획이 혹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민 씨? 일단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기회를 좀 만들어서 월드 투어를 할 계획도 열심히 또 구상 중에 있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또 저희가 K-콘이나 팬미팅 등으로 많은 해외 일정을 소화했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해외 팬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이 정말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또 정말 해외 팝 아티스트 리조님과 또 멋진 콜라보를 해서 저희도 너무너무 뜻깊은 자리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직 사실 멤버들과 얘기를 해보지 않았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또 랩을 좋아하다 보니까 래퍼 분과 함께 또 멋진 콜라보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드레이크님을 워낙 팬이어서 그냥 이제 이거는 정말 네. 개인적으로 드레이크님이 이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영민 씨, 예. 혹시나 우리 다른 멤버들도 네, 콜라보하고 싶은 향후에 함께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재유 씨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네, 안녕하세요.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저 데뷔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지만 제가 엠마리님에게 요즘 조금 빠지게 되어가지고 엠마리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하면 너무 큰 영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음색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멤버들도 옹구씨? 저는 해외 아티스트 분들도 너무 좋지만 저는 한국 아티스트 분들 중에 폴킴 선배님과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가을이고 겨울이 되니까 조금 좀 따뜻한 노래로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싶습니다. 왠지 벌써 그 두 분의 느낌부터가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우리 질문 주신 기자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자작곡을 실게 되셨잖아요. 이제 자작곡을 실게 된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좀 제작비와 힌트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한다면 좀 하고 싶은 1위 있냐 생각해 둔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 씨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질문해 주신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 제가 저희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작곡을 3개 실게 되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저희 팬분들인 에비뉴들께서 저희가 쓰고 저희가 느끼고 뭔가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곡들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섯 멤버 모두 다 항상 작곡, 작사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는 그런 항상 그런 중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또 세 곡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제작 비하인드라고 하면 사실 제 자작곡 중에 한 곡이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요즘 차트에 보면 굉장히 뭔가 흥행하고 있는 곡들, 인기 있는 곡들이 제목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길게 지어볼까 하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하고 지었던 게 이쁨이 지나치면 지어야지 라는 곡이거든요. 약간 그런 비하인드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굉장히 트렌디한 곡이네요. 네, 좋습니다.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씨도 자작곡 수록하셨죠? 소감 네.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저도 이번에 이렇게 또 자작곡으로 수록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그래도 제가 뭐 데뷔나 자작곡을 수록을 했지만 그때는 사실은 뭐 데뷔가 좀 틀을 많이 잡아주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멜로디도 써보고 가사를 썼던 경험이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제가 한번 전체 프로듀싱을 했던 곡이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정말 굉장히 남다르고 사실 이 곡을 첫 번째 앨범 전에부터 쓰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번에 앨범에 실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사실 이번 곡도 전에 데뷔랑 썼던 곡 중에 던이라는 곡인데 그 곡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좀 연장선으로 이어서 쓰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섀도우라는 곡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연장선상에 있는 곡이군요. 섀도우라는 곡 함께 즐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멤버들 이런 이야기 혹시 나눠본 적이 있나요? 이번에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면은 네, 이런 공약을
진짜 쉼없이 준비하느라 음악방송 1위를 할까라는 이야기조차 멤버들끼리 아직 남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1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공약 하나 시원하게 대리씨가 머릿속에 평소에 생각했던 거 하나 얘기해주시죠. 다른 멤버들이 예, 도리현씨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다들 이제 안대를 썼잖아요. 그래서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대를 쓰는 거는 저희 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1절 정도는 안대를 쓰고 하다가 안대를 풀고 뭔가 멋있는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면 예민이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다른 멤버들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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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동현 씨가 예, 뮤직비디오에서 여기까지 얘기해가지고 저는 다 같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자는 건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예, 안대를 쓰고 부대를 하자라고 또 공약을 걸어주셨습니다.